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또 이렇게 초대를 해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많이 바빴습니다. 우리 어린철이가 할머니 할아버지 만나고 싶다고 진짜로 걸어 오늘 데리고 왔으니까 오늘도 즐거운 시간 만들어 보시고요. 맛있는 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 길어졌잖아요, 그지요? 아유, 그래도 우리 엄마들이 옆에 계셔서 내가 너무 행복합니다. 또 똑순이 본다고 또 이렇게 또 많이 오시고, 아유, 우리 엄마들이 옆에 있어야 똑순이가 있어. 엄마 없으면 똑순이도 필요 없다. 아,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박수도 많이 치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래야지 여기 또 오잖아요. 엄마 아버지 안 계시면 못 오잖아. 그래서 함께 우리 엄마 아버지가 즐겁게 우리 박수도 많이 치시고, 박수를 많이 치면은 손바닥 안에 혈액순환이 여기 있어, 오장육부가 다 들어있어가지고 많이 치면은 150살까지 안 아프고 산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엄마 아버지들은 늘 즐겁게 건강하게 그동안에 자식 키운다고 공부 가르친다고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이제는 엄마 아버지 세상이야. 용돈도 듬뿍듬뿍 단단해가지고 맛있는 것도 사지고, 우리 또 엄마 아버지 안 계신 분 있잖아, 짝짓기 해가지고 손잡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요. 알았지요? 알았으면 박수 한번 때려봐요. 똑순이는 밥도 먹고 살아. 연장 살 욕 먹고 살고. 그러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들 즐겁게 사셔요. 제가 늘 한 번씩 또 시간 나면 와서 우리 엄마들이랑 즐겁게 놀아드릴게요. 알았지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신나게 한번 쪽순이하고 들고 뛰어요. 알았지요? 너무 오래 안 됐으면 엉덩이 뿔나. 그러니까 다리 안 아프고 흔들면은 오늘 스피드에서 다 날리고 가셔요. 알았지요? 선생님 음악 주셔요. 열심히!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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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열심히!
씨가 누구 왔네. 그래서 내가 안 갔거든? 그래서 요만 딱 요만 선생님 다음으로